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무서운 사이코패스 테스트 정답 맞추기를 해볼 건데요. 자, 뒤에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최강 사이코패스. 오, 야, 오, 요루루 사이코패스야. 우리는 사이코패스. 자, 블루팀에는 담미연님과 요루루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드팀 사이코패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침하네요. 야, 뭐야? 반가이. 자, 오늘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 정답 맞추기 게임 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답변을 맞추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정답에 가깝지 못한 팀은 벽이 서서히 자, 다가가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겁니다. 낭떠러지로 밀다니 기모찌. 자, 지금 최첨단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뒤에서 열심히 나도 할래. 나도 시켜줘. 쥐씨 거기서 일이나 해.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다. 자, 오늘 지휘대가 기계 만져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재미로 만든 문제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주관식 문제고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죽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장례식에 와있던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며칠 후 남편을 잃은 아내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답변을 했을지 한번 답을 입력해보세요. 최대한 사이코패스 같은 답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어요. 뭐죠? 그 첫눈에 반한 사람이랑 이어졌나요? 그건 모르겠다. 저도. 답변 다 입력하셨으면 바로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럼 블루팀의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담미호님부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아들의 모습이 전 남편과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루루님의 정답은? 그 남자와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아들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무서워.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이코패스 답변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리아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레드팀, 재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원래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아닌데? 근데 이미 장례식을... 남편 장례식에서 왔으니까. 아들을 죽여서? 말이 안 되는데요? 솔로이. 아, 그쵸. 저는 멍청한 거 봐요. 이상한 애다. 자, 오케이. 그러면 댕댕이의 답변은? 남편 장례식에 봤으니까 아들 장례식에도 올까봐. 오! 자, 일단은 정상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할 때 아들이 방해될까봐 그래서 죽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 근데 사이코패스의 답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열리는 장례식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기차. 그러면 이건 정확히 답변을 말한 댕댕이가 이긴 거죠? 레드팀의 승리! 와! 야, 밀려라 밀려. 그만. 더 밀어. 자, 사이코패스가 되지 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다 되란 말이야. 핑이한다, 핑이한다. 자, 여러분 낭떠러지가 곧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애완동물을 죽인 이유.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잠입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무관한 어린이와 애완동물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답변을 입력했을까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애와 애완동물도 죽였다고? 왜 죽였을까, 리아야? 진짜 왜 죽였냐, 이 쓰레기야. 내가 안 죽였어. 사이코패스! 네, 테스 정답 맞추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드팀부터 먼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댕댕이부터 정답 입력해주세요. 덤으로. 편의점 1 플러스 1처럼. 그쵸. 그냥 보인 김에 아주 굉장한 답변이구만. 자, 리아의 답변은? 그러게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야.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야. 완전 정상인이구만 둘 다. 아이 왜 죽였어. 자 담요님. 어린애와 애완동물의 비명이 시끄러워서. 야 아닌가요? 일리가 있는데? 보니까 죽인 거 아닐까? 일리가 있어. 그러면 자 요루루님.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건 요루루 한번 죽여보니까 재밌어서? 재밌었던 거지. 자 정상인들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답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이려고. 이라고. 아 복수. 일반인들은 말했어요. 사이코의 답변은 저 세상에서 제외시켜주려고. 뭐? 상대의 생사에 따위 상관없이 자신의 상냥함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외롭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이제 외롭지 말라고 이제 가족들을 네. 보내준 거죠. 강아지, 아기 이게 자기의 상냥함을 믿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이 사이코패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관식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객관식으로 그걸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 당신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몸을 숨긴다면 어디에 숨을 것인가요? 1번 벽장, 2번 문 뒤, 3번 창고, 4번 침대 아래, 5번 화장실. 자 정답을 입력하시고. 자,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은 요루루부터. 네 저는 침대 아래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냥 뭔가 약간 낮은 데 들어가 있으면 범인의 시야에도 잘 들킬 것 같지 않고 아늑하지 않나요? 아 담요님? 저는 벽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안 들킬 것 같아서? 딱 문 열려고 하면 팍 찍으면 되지 않아요? 역공 벽장 오케이. 화장실 왜요? 똥마려? 똥마른 표정인데. 숨는 거잖아요. 강도가 들어가 왔는데 숨는 거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라면 화장실에 숨었다. 왜? 왜였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어떤 강도도 집을 털러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똥도 싸고 올 거란 말이죠. 아니 사이코패스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이코패스인데 어디에 숨을 거냐고. 아 잘못 생각했나. 아 그러네. 내가 숨을 때 생각해버려. 아, 내가 사이코패스인데 강도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오케이. 아, 저는 아까 담미호님한테 영감을 받았거든요. 들어오면 탁 친다. 그러면은 문 뒤에서 대기샷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정답은 문 뒤였습니다. 앙 김옥기. 왜냐면은 강도가 들어올 때 문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탁 쳐서 죽이려고. 자 레드팀의 승리 밀어주세요. 안돼 멈춰. 야야야 밀어. 자 이제 한 문제만 틀리면은 나락입니다. 자 아주 마지막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맞추시면 이게 이쪽까지 갈게요. 뭐요? 나이스 무조건 맞춰. 자 보너스 찬스. 이번에 그러면은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만화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만화가 데이트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그 만화가를 죽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끝나겠는데? 이번 판에? 왠지? 느낌이? 그럼 정답 다 입력했나요? 그럼 리아부터! 정답! 그래야 내 만화를 더 볼 거니까. 사이코패스 같았어? 오케이 그럼 댕댕이! 그 녀석을 죽이고 그 녀석으로 살아가겠어. 소설 같은데 소설? 소설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만화를 내가 뺏기 위해 사이코패스다 너. 어? 우르르? 내 만화 아이디어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랑 제법 비슷한데? 감시하고 있다고? 작품을 모방한 그 작가가 나를 몰래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 일반인들의 답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내 아이디어를 뺏겨갔다는 생각에 질투를 느껴서 죽인 게 아닐까라고 말했는데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슷했다. 나를 비슷했다. 몰래 지켜보는 게 아닌가 이 녀석이. 그래서 죽였다고 합니다. 지휘대 씨 오라 오라 오라. 진흙대가 튕겼다고! 멈춰! 근데 이거 튕기면 이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원장자가 튕겼어! 제가 나 이겼어!
멈췄다. 멈췄다. 와, 제이드가 튕겼는데 나 돌아오셨네요. 어이. 아, 멈추세요. 멈추세요. 어차피 한 번에 막 틀리면 끝납니다. 네. 아, 넓고 좋고만. 응? 자, 이제 블루팀의 평수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풀도 되겠어. 자, 왜 더 가져? 왜 더 가져? 우와! 오예! 오예!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야, 너 나가면 두고 봐, 이 파란 머리야. 자. 자, 이번에는 그냥 재미로 막판 하자. 그냥 이기면 끝까지 가 그냥. 당신은 연쇄살인범입니다. 사람을 칼로 죽이고 도망치는 당신. 하지만 이 연쇄살인마는 항상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살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누가 사이코패스가 되고 상대방을 죽일 것인가? 저는 정답을 정했습니다. 네. 저도 정답을 적었습니다. 아, 주인대 씨는 누가 이길 것 같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사이코다. 네가 사이코야. 너도 죽어. 한미연님부터. 유리 창문에 비친 자기가 살해하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 죽이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여기 창문에 비친 나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깔깔거리는 거죠. 요루루. 살인한 후 자신의 살인 현장 작품을 계속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작품이 오케이. 뭐야? 시체가 작품인 거죠. 리아. 저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답은? 죽이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서요. 오. 그러니까 남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이는 모습을 남들이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야, 사이코인데? 오케이. 그, 나도 처음엔 저렇게 아니, 생각했는데. 아니 애들아, 안에서 죽이고 도망간대잖아. 그럼 어떻겠어? 엘베 안에 피해자를 혼자 두겠지. 엘베를 내려버리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울부짖는 피해자를 보기 위해서. 자, 정답을. 아, 잠깐만요.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좀 헷갈리긴 하는데 더 정확히 입력한 사람에게 승리를 드릴게요. 일단 일반인들이 이렇게 입력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대부분 이렇게 입력했답니다. 어? 김야다, 김야다. 김야. 일반인 김야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입력했어요. 도망칠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밖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어? 어? 살인하고 도망가다가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뭐야, 이미 죽은 게 아니었어? 저희가 이겼네요. 이 댕댕이 사이코패스야. 덕분에 살았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거는 솔직히 사회자님의 설명이. 아, 네, 근데 문제가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 뭐야? 사이코패스가 사라졌다. 자, 이번에 자 그러면. 아, 뭐야, 왜 가? 자, 이번에 그러면은 레드 팀의 승리. 아니, 승리자가 다 죽었는데요? 우리 살다. 역시 사이코패스 진흙대 제대로 일을 해주는구만. 근데 제가 사이코패스 다 밀어버려 무슨. 이긴 사람을 밀면 어떡해. 왜? 지금도 밀고 있는 거 죽이면 안 돼? 네가 사이코패스로구나. 죽이면 안 되냐고. 잡았다. 쟤는 애초에 다 너도 죽여줘? 오케이, 잘 가. 너네들 근데 죽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너네들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 근데 원래 사이코패스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지, 사이코패스가 얘네를 죽인 거지. 아, 진흙대는 그냥 사이코패스인가? 뭐야, 너 왜 어떻게 살아있어? 아, 하늘 날아가는구나. 자, 오늘 어쨌든 사이코패스 테스트 정답 맞추기 게임 해봤고요. 진흙대 혼자 네. 누워있는 거 봐, 저거. 얘가 사이코패스야. 무슨 너 다 죽이면 어떡해. 없어. 너도 죽여줘. 이리 와봐. 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